안녕하십니까. 디자인드 대표 서장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블랙라인의 가이드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 직택 백가입니다. 블랙 형태의 티타늄 코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C자 형태, 아래쪽이 콘케이브, 그 다음에 위쪽이 콘벡스 형태로 이렇게 작두의 모형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작두의 모형의 가이 같은 경우는 기본 슬라이싱 커트, 쉽게 얘기하면 커트를 이렇게 잡아서, 머리카락을 잡아서 방향성을 보내는 그런 커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는 긴 머리 상태에서 이렇게 가위를 이렇게 자르는, 이렇게 긴 머리 상태에서 자르는 이런 형태의 커트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블랙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C자 형태로 5.7 정도의 길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직택, 디자인대 직택 라인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건 핸들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V자 형태의 연결다리가 있는데, 모양이 지그재그 모양에서 직택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 V홈의 연결다리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중지가 얹혀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 부분 보시게 되면 약간 이렇게 곡선은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검지 부분이 얹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모양을 띄고 있지만은 약지구멍이 들어갔을 때 약간 사선으로, 그 다음에 이쪽 곡선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기본 가이즈나 응용 가이즈를 할 때 기본적으로 피부들이 접촉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곡선 처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넷째에서 보통쯤에 두고, 그 다음에 중지 부분 어쨌을 때 밀착감, 그 다음에 검지 부분을 했을 때 밀착감들이 굉장히 뛰어나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대로 잡혀주게 되고요. 엄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곡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용 가이드를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응용 가이드를 할 때, 그 다음에 기본 가이드를 할 때도 굉장히 좀 편한 그런 느낌을 선사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탁 안착되는 느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트감이 굉장히 좋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 한번 나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 부분 보게 되면 볼트가 이제 이렇게 중앙에 이제 나비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롱 헤어에서 이렇게 들어서 머리를 자랐을 때 머리카락이 걸리는 느낌이 거의 없이 머리카락이 걸리지가 않죠. 뭐 이렇게 내려서 자른 선생님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들어서 빗질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 부분이 높으면 이 머리카락이 걸리는, 종종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간 낮은 형태의 내지 형태의 볼트를 차용했고요. 그 다음 뒤쪽에 보시게 되면 가위를 벌렸을 때 V자 모양이 있습니다. V자 이렇게 모양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발을 잘랐을 때 모발 자르면서 발생되는 모발 찌꺼기가 자동으로 빠져주게 하는 역할이 되어있고요. 또한 모발에 가위에 기름을 주입할 때 기름 주입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게 되면 중앙센터에 울트라 킹덤 베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킹덤 베어링. 겉 표면에서 보게 되면 볼트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큰 볼트가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촉선과 일반 가위 같은 경우 촉선과 상판과 하판의 촉선과 촉선이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폐가 되지만은 이 같은 게 촉선 자체가 없습니다. 촉선이 없고 중앙에 큰 베어링이 상판과 하판을 지지해서 그 베어링 자체에서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겉 보기에는 베어링이 굉장히 조그만 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들어간 걸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열어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열어서 지금 보게 되면 자 보이시죠? 자 하얀 부분에 굉장히 큰 지금 뭐 가위 폭과 거의 동일한 형태 이런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어링 측면에 보시게 되면 상판과 하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하나의 통째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위쪽에 가위가 얹혀지고 밑에 쪽 가위가 왔었을 때 실질적으로 가위가 맞으라는 부분은 이 베어링밖에 없습니다. 베어링이 서로 안착돼서 중앙에 이 갈라진 부분이 서로 이렇게 회전되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제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촉선과 척선이 마주치지 않고 척선이 없이 베어링 완전하기 때문에 일반 가위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개폐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손가락에서 가위를 이렇게 회전하면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손가락에 오는 그런 질병들, 뭐 오십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작두 모양의 슬라이싱 파이 같은 경우는 보통 커트 질감 같은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개폐를 부드럽게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블랙 라인에 지금 예, 우리 칙칙 라인에 가이드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